민준이는 2에 3. 자,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2에 1하고 E레벨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E레벨하고 F레벨 똑같은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하겠습니다. 4개씩 한 묶음이야. 4개씩 같은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 5, 6, 7, 8이 또 한 세트겠죠? 그러니까 4개씩 묶여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모든 세트에서 세 번째 할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야. 네. 오늘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5, 6, 7, 8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다? 7이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네. 문장 세트고 문장의 양이 많이 있죠. 18개씩. 네. 자, 그러면 이게 목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앞에 1에서는 뭘 한 거냐? 여기에 나오게 될 단어들을, 중요한 단어들을 여기서 모아서 익히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올 문장 중에서 중요한 문장을 여기 모아놓은 거야. 중요한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편이고, 이게 메인이야, 메인.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 건 뭐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는 내용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한 묶음씩이에요. 자,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본편.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는 이쪽에 앉아야지. 어떻게 들린다? 바우와우. 바우와우죠. 바우와우. 목소리 크게 하세요. 네. 오케이. 자, 소개하는 표현. This is Rocky.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This is 한 다음에 누구라는 말이 오면 얘는 누구다라고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소개할 때. This is Lucky. 됐습니까? 네. This is Lucky. 자, Lucky는 개의 이름인데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인 것 같아? 이름이? 수컷. 수컷인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He is my dog. 그렇죠. He is my dog. He is my dog. 그는 나의 개다. 이죠. He is my dog. 됐습니까? 계속해서 문장 두 개 나왔는데요. 같은 종류의 문장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비동사라고 하는데요. M is R를 보고 비동사를 하는데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가 있고? 있다, 이다. 그렇죠. 이다, 있다, 있다, 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무슨 뜻이야? 이다야, 있다야? 이다. 이다 라는 뜻이죠. Lucky, 이다, 내, my dog, my dog, 이다 라는 뜻이죠. 네. 됐습니까? 만약에 그런 네 개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He is not. My dog. 그렇죠.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He's not my dog. 그 다음에 그는 제 개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my dog? 그렇죠. 얘를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Is he my dog?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죠. 그런 거 비동사 할 때 다 배웠습니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할 때. 네. 자, 그 다음에 특성을 얘기합니다. He's very big. 그렇죠. He's very big. 그렇죠. 계속해서 문장의 종류가 계속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는 매우 큰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Is he very big? 그렇죠. 이거 어디서 다 배운 거죠. Is he very big? 하면 매우 큰가요? 그는 매우 크지 않다는 He is not very big. 그렇죠. 그 다음에 Is not은 줄여 쓸 수 있는 방법이 Isn't. 그렇죠. 됐습니까? 다 배웠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is he? What is he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뭔데?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묻는다? What is he? What is he? 걔 뭔데? 내 개야. He's my dog.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물을까요? What? How is he? 걔 어떤데? 매우 커.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 How is he? 어떤 니? 매우 크다. 어떤 이란 말하고 매우 큰 하고 서로 어울립니까? 어때? 엄청 커. 어때? 엄청 커. Very big. How? Very big. 서로 어울립니까? 네. 선생님이 강요하는 것 같은데? Very big. 무슨 뜻이에요? 매우 큰. 매우 큰.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매우 큰. 그런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럭키에 대해서 이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랑 어떤 관계인지 얘기하고 걔가 어떤 녀석인지를 얘기하는 이 세 가지죠. 근데 처음 소개할 때 절대로 이렇게 소개하면 안 돼. 처음 소개할 때는 남잔지 여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this를 써야 돼요. 그 다음부터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아 이러죠. 아. 예, 누가 낸 소리냐 하면 얘가 낸 소리죠. This is Tanya. This is Tanya 이죠. 다시 뭐 하는 표현? 소개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타냐라는 이름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러죠? She is my sister. 그렇죠. She is my sister. 이죠. 오케이. She is my sister. 그 다음에 타냐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특성을 얘기할 문장이 그 다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She is noisy. Noisy 어떻게 써요? N-O-I-S-Y. 그렇죠. She's noisy. 자, 좀 크게 볼까요? 자, 처음에 이름 얘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죠? 누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야? Lucky에 대해서 얘기한 거 한 세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세 개가 한 세트죠? 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타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네. 똑같습니다. 누군지 얘기하고, 누군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럭키는 누구다? 마이 독이다. 됐습니까?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다? 시스터 관계다. 그 다음에 럭키의 특성이 어떻다? 베리 비칸데. 타냐의 특성은 어떻다? 노이즈하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시간이 겹쳐가지고 내일 어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who is she가 낫겠죠. 걔 누군데? 여동생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Who is she? Who is she? 누구야? My siste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까요? How is she? How is she? 하겠죠. 또 체온이 높게 나온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상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자, 이거는 시험지에 답을 못 썼는데요. 뭐죠? 비굿이죠. 비굿. 뭐라고요? 비굿. 비굿. 잘 지내거라. 이런 뜻입니다. 굿하게 있어라. 비굿. 그러니까, 자, 다시 소개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어떻게 써요? F-A-T-H-E-R. 그렇죠. 누군가 소개했습니다. This is my dad. 됐습니까? Father 해도 되고 뭐 dad 해도 상관없습니다. This is my dad.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특성을 얘기하는 문장이 다음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특성은? He is tall. He is tall. He is tall. Tall 무슨 뜻이고? 키 큰. 키 큰이란 뜻이고 무슨 씨예요? 어떤 시죠?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he? How is he? He's tal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m.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어머니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She is chubby. Chubby 어떻게 써요? C-H U-B-B-Y. 그렇죠. She's chubby. Chubby란 대답 듣고 싶어. How is she? How is she? 그렇습니까? 뜻이 뭐니까? 통통한. 통통한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비동사가 어떤 시 앞에 있어서 어떻다를 만들고 있는 문장이죠. 뭐가 계속 반복되죠? 네. 됐습니까? 다음 사람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그렇죠. Grandfather 쓰는 법은 지난 시간에 확인했고 잘 썼습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 He is my mother's father. 그렇죠. Mother's father.
father 이런거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이 이걸 뭐 뭐라 그랬죠? 어퍼스트로피에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어퍼스트로피에스. 그렇죠. 이걸 보고 어퍼스트로피라고 해요. 좀 뭐 너무 어려운데 점 찍고 S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게 붙어있으면 무슨 뜻이다? 의.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됐습니까? 이것도 누구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도 누구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누구의 누구의 누구 나의 엄마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희는 뭐 대신 왔어요? My grandfather. 그렇죠. My grandfather is my mother's father.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He is my mother's father. 오케이. 또 다른 사람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소개할 때 this is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 또 당연한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장. She is my mother's mother. 그렇죠. She is my mother's mother. S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grandmother. 맞다. mother 도대체 몇 번 쓰냐?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오케이. 이 세상에 she가 없었으면 뭐라고 할 뻔했어?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와우. 이럴 뻔했습니다. 길 가다가 he나 she나 it 또는 뭐 they 이런 거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네.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가 있기 때문에 편한 세상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kind. 그렇죠. They are kind죠. They는 뭐 대신 왔습니까?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그렇죠. Grandmother. 그래서 이 세상에 they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nd are kind. 그렇죠.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어. 뭐라고 할 뻔했다고?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nd are kind. 그렇죠. 오, 이걸 안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길 가다가 day 만나면 꼭 고맙다고 악수도 하고 사인도 좀 받고 하세요. 네. 됐습니까? 자, 카인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How are they? 그렇지. 민준이 정말 응용 하나를 가르쳐주면 잘 이해합니다. How are they? 그 사람들은 어떠시니? They are kind. 됐습니까? They are kind.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저 집에 왔어요. I'm home. 그렇죠. I'm home. 자, 얘 비동사인데 얘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다, 있다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었냐 하면 이다란 뜻으로 쓰였어. 근데 지금 얘만 있다란 뜻으로 쓰인 거야. 그러면 home이 무슨 뜻이냐 하면 home을 영어 사전 알죠? 홈을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도 있지만 집이란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무슨 뜻도 있다? 집에. 집에.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의 뜻이고 이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뜻이야. 근데 여기 I'm home 할 때 홈은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얘는 이다가 나는 집이다가 아니죠.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다가 아니고 있다란 뜻이 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내가 있다. 어디에? 네. 집에. 그래서 내가 집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말 쓰레기 하니까 집에 왔다. 집에 있으면 내가 집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집에 왔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나 집에 있어요. 나 집에 왔어요. 집에 왔으니까 집에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이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까요? Where? 그렇지. 오. 그렇죠. 뭐라고 물었다? Where? Are you? 라고 물었겠죠.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나 집에 있어. I'm home. I'm home. 됐습니까? 네. 그럼 얘는 집이 아니고 집에 라는 뜻입니다. 네. 됐습니까? I'm home. 이거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이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름부터 얘기하죠. This is Brian. This is Brian. Brian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르죠.
is my brother. 그렇죠. 근데 지금 답에다가 시험지 답에다가 어떻게 했냐? He is brother. 이렇게 써놨어. 어? He가 앞에 있는데 he를 또 썼어. 됐습니까? 이게 아니고 he is 나의 my brother. 됐습니까?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Who is he? 그렇지. 오, 누구야? 우리 형이야. Who is he? He is my broth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이고 묻고 싶다면 he is는 묻는 말이 뭐로 바꾸면 된다? Is he? Who is he? 누구야?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람의 특성이죠. He is strong. 그럼 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그렇죠. Brian 또는 my brother is strong.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he 했겠죠. How is your brother 했겠죠. How is your brother? 니네 형 어때? My brother is strong. Okay, 너의 형 어때? 라는 질문은 영어로? How is my brother? 니네 형 어때? How is your brother? He is strong. 됐습니까? Yeah.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 How is he? 그 사람 어때? He is stro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양이 소리? 미아우고요. 미아우. 소개합니다. This is Molly. This is Molly. This is Molly. Molly는 암컷 이름 같아, 수컷 이름 같아. 암컷. 오케이. 자, 오늘은 어떤 남자나 여자의 직업 묻는 거 배웠지, 민철이? 네. 고맙습니다. This is Molly. 그래서 암컷 이름이니까 그 다음부터 Molly 대신에 뭐 써요? She. She를 쓰죠. 그래서?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Good. She is Brian's cat. 아까 전에 얘기했던 누구누구의 꼭 붙여야죠. Brian 고양이야? Brian의 고양이야? Brian의. 그래서 apostrophe S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특성? She is small and cute. 오케이. Okay, 그래서 민준이가 쓰기에서 틀렸죠, 여기서. She is small 어떻게 써요? Small입니까? Small? 자, 그 다음에 and도 틀렸죠. and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끝입니다, 끝. 그 다음에 cute는 맞았고, she is small and cute. 근데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써놨어. Okay. Small spelling. 그 다음에 and 같은 기본적인 단어 spelling.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네. 자, 이건 뭐야? 볼이죠, ball. 네. 어? 그럼 이건 뭘까? 볼이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Small이겠죠. A-L-L-E. All 소리 낸다는 거 알았는데요. 네. 엄마한테 사인 받아야 되는데 왜 한별이가 사인을 했어? She is small and cute.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고? Who am I? Who am I? Who am I? 오케이. 내 이름은 로빈이야? I am Robin. 그렇죠. 지금 민준이가 답을 이렇게 썼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름은 틀려요. 사람 이름은 문장에 어디에 쓰든지 간에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I am Robin. I am Robin.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난 잘생겼어? 잘생겼어. 지가 지보고 잘생겼대요. handsome 어떻게 써요? H-A-N-D-S-O-M-E. 그렇죠. handsome 뜻은 뭐예요? 잘생긴. 잘생긴. 이 대답 듣고 싶어. Am I handsome? How are you? 겠죠.
I am handsom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사람들에 대한 한꺼번에 소개. This is my family. Family는 어떻게 써요? FAMILY. 그렇죠.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뭐야? 나의 가족입니다. This is my family.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동사만 나왔는데 문장의 종류가 계속 비동사였어. 네. 그런데 얘만 다르네요. I love my family. 그렇죠.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이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두예요, 더즈예요? 두가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아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다. My family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나의 가족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They eat. 뭐래? 그건 안만 길어봤자고요. 나의 가족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 무엇입니까? 누구겠죠, 누구. 어?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내가, 누구를. 나의 가족을 뭐 한다? 사랑한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너 누구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my family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o do you love? 그렇죠. Who do you love?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 잘했습니다.